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 11시 43분에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후에 첫 성명을 내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서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의 최대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미국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치포 동맹에도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만과 미국 측 좀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을 멈추라면서 실제로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대만에 대해서는 식품 수입 금지 등 경제 보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악재에 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오늘장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80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73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특히 분야별로는 딜리버리 매출이 전년 대비 37%, 호출 서비스 분야 매출은 1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주문형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이 모빌리티 부문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26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긴 했지만 그중에서 17억 달러는 자체 사업 때문이 아니라 우버가 보유하고 있는 오로라나 그랩 같은 이 기업들에 대한 지분 재평가에 따른 것이고요. 이보다는 시장에서는 2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3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첫 흑자를 낸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간밤 주가 18%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또 앞으로의 흐름 등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건설 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14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봉쇄로 중국의 건설 시장이 둔화되면서 건설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매출액이 17%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운임 등 비용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러 제재로 러시아 현지 사업을 정지하면서 이 또한 실적에 타격을 줬는데요. 순이익 자체는 양호했지만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간밤 주가는 5.8%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건설 장비 수요가 견조하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전망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 AM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본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분기 수익은 65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전망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PC와 서버 시장 둔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AMD는 인텔을 제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